Times. 네, 로리 갤러거를 연상시키는 텔레캐스터 지금 두 대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대 연속으로 같은 모델이고 시리얼 넘버만 다릅니다. 아니, 같은 모델인데요. 이게 뭐 아니, 들어서 근데 같은 모델인데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달라요. 이 후면부도 애초에 그 연주를 하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까져 있는 이 패턴이 이 사람 좀 전반적으로 불꽃 느낌이고 네. 이 사람 여기가 좀 많이 먹어들어갖고 뭐, 나무가 그냥 다 네. 드러나고 앞판에도 보시면은 네 저분은 여기 이쪽이 많이 까져 있고 이 사람은 네 이쪽에다가 예. 여기 밑에 보면은 이쪽은 이 사람이 더 많이 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차이로 뭐, 이게 뭐 공작도구로 썼나? 어떻게 또 그렇게 써? 지판은 거기는 어때요? 지판은 뭐 다 썩었죠. 어, 이게 더 썩었다. 이게 더 썩었네요. 네, 뒤에는 뒤가 더 썩었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포인트별로 달라. 막상 네. 막아야 섞여 네,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더 지저분해 보이고 네. 이건.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또 프로파일링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뭔가 약간 관전자의 느낌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이제는 냄새까지 맡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요 두 모델 중에 네, 오구 첫 번째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는 558008 다음 시간은 558405 모델이고요. 가격은 8789,00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900돈이에요. 오늘 한 게 4천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네. 4천만 원 확 넘네. 4,500이 넘는 한데.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4천만 원 훨씬 넘고요. 네. 네. 지금 거의 900만 원 돈이니까. 자, 이렇게 기본 두 개 모델을 디자인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프로파일링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요? 네, 가능하죠.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기타에서 쇳내가 나. 아, 아까 자꾸 냄새를 맡는 게 네. 그래서 네. 알아보신 거군요. 쇳내. 네. 네. 방사능에 피폭됐어요. 네? 이거 심슨 그 아저씨 원자력 발전소 되기지 않아요? 이 심슨 내 기타. 심슨 기타. 호버 심슨 원자력 발전소 다니는 거 네. 맞죠? 아. 댕기면서 기타 연습하다가 이게 피폭됐어. 와, 야. 피폭 기타. 레디오 액티비티 버전.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알겠습니다. 자, 핵텔레. 네, 핵텔레. 아토믹 텔레. 네, 아토믹 텔레요. 호머 심슨이 쓰는 네. 기타다. 그래서 집에는 못 갖고 오고, 그렇죠, 집에 못 갖고 와이프한테 욕 먹을까봐. 그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피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쪽이 거의 약간 바스라지듯이 네. 보통 이제 보면은 저렇게 라인이 좀 명확하게 까지잖아요. 네. 다른 헤비 렐릭들은. 근데 얘는 이 도장이 이렇게 바스라지듯이 네. 분자 구조가 쪼개지는 네. 거야. 그러면서 네. 뭔가 정말로 진짜 어떤 레디오 액티브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에 네. 완전히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으면 뭐 그걸 막 앉아 서서 치고 이러겠어요. 앉아서만 치니까 이쪽 이렇게 그냥 배 나왔잖아. 호머 심슨 네. 이렇게 또 부비부비 해가지고 네, 이쪽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타가 들어줘서 닦으려 그러면 바스러져서 확 닦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에서 렐릭된 게 아니고 네. 피폭 상황에서 렐릭이 되면 네. 이렇게 된다. 자, 처음으로 나온 피폭텔레요. 여러분들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재미로 하는 네, 재미로 하는 프로파일링이니까 실제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 텔레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뭐 기타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뭐 척추 측만증, 네, 목, 네, 목 디스크, 네. 그리고 이제 엘보, 손가락, 네, 엘보. 손가락과 엘보 이런데 네. 관절, 류마티스 관절. 아네. 그냥 건강이 안 좋네 네. 기타가 막 그 막 술 땡기고 막 그래요. 막 담배 땡기고 막 그렇죠.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피폭을 떠나서 건강이 네. 안 좋은 거 네. 네, 기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초로 또 네, 호머 심슨의 또 피폭 텔레를 또 이렇게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커스텀샵 헤비렐릭 CZ558008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8789,000원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고요. 무게는 3.42kg입니다. 두께는 44+2mm. 12프리트 뒷둘레는 81mm. 네, 바디는 더블 바인딩 투피스 헬더고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넥은
다크 틴티드 2A 네.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4개 59 라지 C쉐입 4개고요. 헤드워시는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의 42mm, 지판은 로즈우드 플랫 라미네이티드입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에서 12인치까지 가는 혼합공률 241mm에서 305mm까지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대 로톨프렛입니다. 픽업은 4개 핸드워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 브릿지에는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픽업입니다. 원볼륨 원톤의 모던 텔레, 그리스버킷 톤 와이어링에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 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드 블랙 오브 3톤 썬버스트 호머 심슨 에디션. 이 호머 심슨도 잘 사는 집이죠? 네, 그렇죠. 네. 잘 사는 집이죠. 그 방사능 처리가 돼서 그런지 참 미끄러지고 좋네요. 방사능 처리라요. 달래하네 소리가. 쭉쭉 뻗고 좋네. 레드와 혹시 오늘 내 생일인가? 왜 이렇게 기타가 좋지다? 아, 네. 아, 이쪽 좀 뭔가 59가 되게 재료가 맛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지금 이제 달달한 사운드 이렇게 났던 것처럼 오늘은 좀 많이 달아요. 조금 좋습니다. 더 조금 더 달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철분 맛까지 느껴지는 네, 쇠 맛도 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주부터 쳐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토믹 텔레 드리겠습니다. 아토믹 텔레? 네. 네. 좋아요. 아토믹 텔레. 와 이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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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 원자력이 느껴지는 텔레까지 네.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설탕을 잘 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설탕을 대체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슈가 텔레였다면 이번 시간은 스테비아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비아 그게 무슨 풀이죠? 네 풀이래요. 근데 그렇게 달대요? 그 네, 단맛이 뭐 같은 양으로 뭐 몇 배 그런데 뭐 건강에는 덜 나쁘고 뭐 이래서 아... 네, 각광받는 또 어, 이거 먹어보고 싶네요. 좀. 네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그 뉴슈가 이런 거에 좀 길들여 있었던 네. 그런 사카린? 네, 사카린 사카린 뉴슈가 이런 거 또 아스파탐도 있었고요. 맞아요 아스파탐 막걸리에 많이 들어가던 네. 아스파탐 네. 뉴슈가는 진짜로 딴 건 모르는데 감자랑 옥수수 찔 때 삶을 때 넣으면은 진짜 야, 기가 막히죠. 감자가 쫙쫙 달라붙어. 진짜 정말 쫙쫙 달라붙어. 이거는 정말 그 못 먹어본 사람은 몰라. 모르는 그 맛.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감자 옥수수 환장했냐면 다 뉴슈가 때문이야. 그냥 감자 건강에 삶으면 안 먹어. 야, 그냥 이렇게 뿌리고 뉴슈가는 그 쫙쫙 붙어 감자. 자 스테비아 텔레. 자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지겨울라 그래. 네, 사운드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점, 79.5입니다. 정말 고만고만 계속 여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79, 제가 81 해서 80이었고요. 이번 시간 선생님이 80, 제가 79에서 79.5. 계속 여기 있죠. 요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다음 뭐, 시간에 아예 같고 디자인만 다른 텔레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기타가 기대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프로파일링이 기대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프로파일러 그 기타가 알고 싶다. 네. 추적 60 기타. 네. 궁금한 이야기 G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프로파일러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 오구 텔레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